1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 자, 일단 메모 안에 보면 모든 시수 t에 대하여 y는 fx 위의 한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y절편 연원으로 나온다 했죠. 그럼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원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봅시다. y는 기울기는 f't일 거고요. 그리고 x-t 더하기 ft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y절편이잖아. 맞지? 그러면 식을 계속 만들어 볼게요. f't의 x 마이너스 tf't 더하기 ft. 자,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이 얘란 말이야. 맞나? y절편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y절편은 마이너스 tf't 더하기 ft 요걸로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dft 마이너스 t 세제곱 요렇게 나온대. 됐나요? 이항합시다. 요거 이항하면, 자, 얘들 다 넘겨올게요. 쌤이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 넘어왔다 생각하면 ft 하나 나오죠. 얘 넘어오면 플러스 tft 하나 나오죠. tf't 됐나? 는그 다음에 얘 넘어갔으니까 t 세제곱 나와. 그러면 이거 양변 적분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이미 적분한 모양 뭔지 압니다. 맞죠? 인테그랄 ft 더하기 tf't의 dt. 요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적분하면 얘 적분한 값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나와? 4분의 1 t 세제곱 t 4제곱 플러스 c 나오겠네. 맞나요? 근데 얘를 적분한 모양이 뭐냐면, 실제로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자, tft 맞나요? 이거 적분하면요 tft 나오죠. 그냥 얘 미분하면, 곱미분하면 이거 미분해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결론 얘랑 얘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tft는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c가 되고, 그럼 ft는 얼마 돼야 돼요? ft는 4분의 1 t 3제곱 더하기 t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다함수라는 말은 분모에 문자가 올 리가 없다. 맞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 0 돼야 된다. 그러니까 c값이 0이란 거예요. 결론, 아, ft가 지금 뭐구나? 4분의 1 t 3제곱이구나 이거예요. 문제에서 f 2과하라 했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f2는 얼마 된다? 4분의 1 곱하기 2의 3제곱. 답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됐나요? 2번. 3차 함수 fx에 대한 부정 적분을 라지 fx라고 합니다. 뭐 라지 fx는 4차 함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4차 함수 fx는 x가 0하고 알파라는 지점에서 뭐하다? 동일한 극소값을 갖는데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라지 fx라는 놈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맞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어이구, 뭐 이렇게 넘어가겠네. 됐나요? 뭐 대칭이 아니죠. 대충 봅시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근데 지금 둘 다 동일한 극소값 1을 가진다 했어요. 언제? x가 0일 때. 그럼 요건 y축이 되겠다. 맞지? 요건 y축이 될 거고, 요 지점에서는 요게 지금 뭐야? x가 알파일 때야. x축은 어딘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극소값이 1로 나온대요. 그럼 이 지점이 지금 뭐야? 이거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요 지점도 당연히 1이겠죠. 됐나요? 그럼 x축을 쌤 요렇게 대충 잡아줄게요. 그래프 해석 문제로 가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쌤 요거 요 지점이 이제 알파인 것도 끝났죠. 됐나요? 요건 0이고, 자, 0하고 알파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 fx의 극대값은 5를 갖는다. 그러면 자, 요 지점이 지금 뭔지 몰라. 맞나? 요걸 내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지점에 해당하는 요 놈은 5가 나온다 이거죠. 됐나?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뭐 하래요? fk가 10인 양수 k에 대하여 fx에 대한, 이거 지금 누구 그래프야? 라지 fx에 대한 그래프야. 맞지? 자, 근데 요거 fk가 12일 때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래. 됐나요? 자, 요거 정리하는데, 실제로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쌤이? 스몰 fx 그래프를 요거 보고 알 수는 있는데요. 보세요. 스몰 fx 그래프는 이거야.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베타까지는
플러스 베타는 내가 마음대로 잡은 겁니다. 여기서부터까지는 감소, 여기서는 다시 증가. 맞나? 그리고 극소가 나왔고 극대가 나왔고 극소가 나왔죠. 그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쌤 라인은 안 맞출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이 지금 뭐가 된다? 0이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 뿔 해서 여기, 뿔, 마 해서 여기, 또 마, 뿔 해서 여기. 맞나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fx인데 이 fx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어디부터? 0부터 k까지. 당연히 k는요 12가 이 정도 있겠다. 맞지? 12가 이 정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따진다면 k는 여기 있겠네.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k가 여기 이쯤에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쌤이 적분을 해봅니다. 적분하면 얘는 자 인테그랄 0부터 k가 자 베타까지는요 위에 있잖아. 애초에 그냥 정리해도 돼요. fx 됐나? 그 다음에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부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베타부터 알파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fx dx. 그 다음에 알파부터 k까지는 다시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적어주면 됩니다. 맞나요? 알파부터 k까지는 fx d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자. 이거 적분하면 당연히 라지 fx가 될 거고. 맞나요? 왜? 얘 적분하면 얘니까 라지 fx에 베타 집어넣고 0 집어넣고죠. 라지 베타 빼기 라지 f0. 맞나요? 얘도 마찬가지. 라지 뭐한다? f 알파죠. 더하기죠. 이번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f 베타 더하기 라지 fk 빼기 라지 f 알파예요. 자, 이거 계산하라는 건데, 자 천천히 해봅시다. 얘 fk 값 문제에서 줬어요. 얼마로? 12로 일단 적어놓고 하자. 맞나? 그리고 라지 f 베타가요. f 베타 f 베타 두 개 있죠. 플러스 2 라지 f 베타 됐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라지 f 알파 여기도 있죠. 요거랑 요거 맞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라지 f 0 요렇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정리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래프 우리 다 그려놨으니까 바로 끝났죠. 어차피 fk는 얼만데요? 12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10이다. 맞나? 그 다음 라지 베타는 얼만데요? 5. 그러면 이거 두 배 하니까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10. 됐나요? 그 다음에 라지 알파는 1이죠. 두 배 하면 마이너스 2. F0 1이죠.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빼면 20에서 1 뺐으니까 19 나오겠죠. 19. 그래서 이거의 답은 19예요. 이것도 그래프 계획만 조금 그려놓고 정리하는 문제죠.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 한다. 그리고 두 함수 small fx와 large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small fx에서 0부터 2 범위 안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 다음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limit h는 0으로 갈 때 분모 h 깔려있다, 맞지? 자, 이 ft를 적분한 거야. 이 라지 F를 적분한 걸 그냥 임의로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문자 맞죠? H에 M 플러스 H 맞나요? 빼기 H에 M 뭐 이렇게 되겠네. 맞죠? 지금 적분한 거니까 요거 지금 적분한 거예요. 적분 F의 적분을 H라 가정하면 어차피 이거 해봤자 뭐 나와요? 이거 로피탈 써도 되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다시 h' 뭐 되어버려요. m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fm입니다. 문제에서 언급하는 대로 간다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fm이에요. fm. 근데 우변이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fm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죠. 아, 이 말은 이거 지금 뭐다 이거? 이 주기함수다 이거. 내가 이거 알아냈어. large f라는 건 주기함수예요. 이제 맞아? 얘 구하래. 됐나요? 자,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형태로 가봐야 되는데 봐봐.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적분 한번 해볼게요. 0부터 2까지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fx 적분해볼게요. 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아니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냥 할까?
0부터 2까지 얘는 라지 FE 빼기 라지 F형이죠. 근데 이 형태로 본다면 E하고 F형하고 같아요. 이거 0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두 개 차이는 항상 같다며. 그래서 이거 0 나온다. 그러면 다시 봐봐. 얘로 따진다면 이게 2 차이는 다 0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2부터 4까지 FX에 DX 해도 얘는 마찬가지 라지 FX에 대한 2부터 4까지의 적분값. 그러면 라지 F4 마이너스 라지 F2 이렇게 돼버리죠. 맞나요? 이 쭉 다 날아간다고요.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 한 개 남겠죠. 0부터 1까지. 맞죠? 그래서 쭉 날아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부터 15까지에 대한 FX, DX에 대한 적분 형태만 남는다 이거야. 맞나요? 이해됩니까? 근데 14부터 15까지나 지금 0부터 1까지나 같겠죠? 맞죠? 15 집어넣고 14 집어넣고 빼는 거나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빼는 거나 똑같겠지. 왜? F가 주기함수니까. 그러면 얘는 라지 F1 빼기 라지 F0만 구하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왜? 0부터 15까지 더하라 했지만 이거 통째로 더한 게 이거거든 지금. 이건데 얘를 정리해봤자 0, 2, 0 나오고 2부터 4까지도 0 나오고 쭉 해서 두 칸짜리 다 0 돼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 이것만 구하면 되죠. 맞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식 줬잖아. 이제 써먹어야 되지. 일단 첫 번째 봐봐. 뭐 여기 적을까요? 얘 적분하면 얼마 된다? 자, 똑같이 0부터 2까지 들어갈게요. 요 식 자리를 쌤 요걸로 집어넣는 거야.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 나온다며. 그러면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돼요? 요 2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4니, 4분의 1이니까 4. 여기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a인데, 이거 0 나오죠? 0은 집어넣어봤자 0이니까. 이거 0 나오니까요. 정리하면 2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 a 값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다시 문제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인 거 내가 알아냈다. 다시 적어주자. 그러면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5번에는 뭘 구하는 거야? F1 빼기 F0이죠. 그러니까 0, 1 이거 구하는 거잖아. 진짜 이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2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맞죠? 요거 마이너스 4죠.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6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흐름 다시 봅시다. 얘는 내가 정리시킨 겁니다. 라지 F의 부정적분을 뭐라 한다? H라고 하자. 라지 H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FM이야. FM인데 문제에서 FM 플러스 1랑 같다. FM이랑 FM 플러스 1 같다는 말은 주기함수의 특징이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얘가 0부터 2까지 적분해보고, 왜냐하면 0부터 2까지가 아닌 0부터 15까지지만 문제에서 0하고 2값 두 개 값은 똑같으니까. 맞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적분해버리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근데 얘들 둘이 같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계속 0 나오겠죠. 6, 4도 0 나오고 8, 6도 0 나오고 쭉 가다 보면 14까지 0 될 거고 14, 15만 남을 거야. 맞지? 근데 14, 15나 어차피 얘 주기함수니까 0, 1이나 똑같은 값 나올 거라고. 그래서 F1 빼기 F0인데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값은 실제로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FX에 대한 A 값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A를 구한 겁니다. 뭐 애초에 0 된다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본 거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정리하면 0 나온다 했는데 정리해 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구나. A 마이너스 6 집은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입니다. 되겠나요? 4번.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f'이 잘 보세요. f'은 x가 2보다 작을 때는 뭐하다? 증가하고 있다. x가 2보다 클 때는 감소하고 있다요. 그러면 f'의 그래프는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대략 2를 기준으로 이게 몇 차인지도 몰라요. 맞죠? 근데 내가 그냥 편하게 1차처럼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뭐 2차든 1차든 난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그렸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고 요 부분은 플러스야. 아니다, 반대로 그렸네. 쌤이 2보다 작을 때 증가죠.
대략적인 개형 찾는 겁니다. 개형. 자, 2를 기준으로 뭐 대충 이렇게 돼서 이게 뿔마야. 됐나요?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GX가 나왔는데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맞지? 이거 미분합시다. G'X는 미분해버리면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의 F'X,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미분해버리면 그냥 FX. 자, 이거 날라가 버리고요. G'X는 얼마다? X 플러스 1의 F'X예요. 됐나요? 이해됐나? 내가 여기까지 안 해. 또 하나 더 있는 거 뭐야? 윗끝 아래 거 같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마이너스 1 때문에 날라가니까 얼마야? G-1 값은 또 얼마다? 0이에요. 됐나요? 자, 이 정도는 내가 알아냈다. 맞죠? 이제 봅시다. 자, G'2가 0이래요. 그러면 G'2를 구해야 되는데, G'2가 여기 집어넣으면, 기억. G'2는요, 3 곱하기 F'2거든요. 맞나요? 근데 F'2는 0이잖아. 그러니까 G'2는 당연히 0 나오겠죠. 맞죠? F'2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기억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0의, 극소값을 0으로 갖는다 그랬는데, 극소값 가지려고 하면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야 되죠. 자, G'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G'. 아니, G' 말고, 요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 있는 요거. 보세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자,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맞불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G'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GX 그냥 바로 그릴게요. GX. 보세요. GX는요,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양수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니까. 맞지? 음수,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기준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2 사이도 무조건 플러스니까 얘는 2라는 지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요. 됐나요? 2까지.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G, 이게 지금 GX죠? 근데 G-1이 0이라며 아까 조건에서 윗끝 아래끝 같게.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뭐야? 0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X축이 돼야 되죠. 맞나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일단 GX는 극소값을 0으로 갖는다. 맞죠? 요 지점의 극소값인데 0 맞잖아.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GX의 절대값이야. GX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의 그래프 그리면 밑에 거 올라가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 맞나요? 이런 식이 되겠죠? 밑에 거 올라가니까. 자, 이런 그래프인데 요 지점에 y값 좌표가 뭐야? g2야. 자, 요게 지금 0이겠죠? y축. 그럼 요 지점이 지금 뭐야? 이게 g2거든요? 근데 g2하고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요 지점이 요 지점. 이 교점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시그널의 개수는 몇 개다? 세 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도 4번 문제 풀어보면요. 그래프 갖고 노는 문제죠. 식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면 된다.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수학2, 미적분 잘 하려면 항상 뭐 해라? 그래프부터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 해석만 잘하면 식도 간단하고 이해도 빨라지고. 됐나요? 5번. 음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 0부터 2까지에는 3x의 x-2라는 그래프가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2차 함수네. 아래로 볼록이고. 맞지? 근데 x의 편이 0하고 2네. 맞아요? 그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 부분만 보겠다 이 말이야. 맞지? 요 부분만 본다. 요런 놈으로 정리돼 있다. 근데 요거 봐봐. fx는 그 다음 2 차이 나는 숫자하고 정리할 때 무조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 그 다음에 2 차이 나는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내가 여기가 2야.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야.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얘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죠?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그 다음에 2차에 나오는 숫자들은 일단 부호를 반대로 하고 반으로 줄이라 했죠, 그래프를. 맞나요? 반으로 줄이라 했어요. 어차피 여기 2분의 1 붙이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이만큼 차였으면 이거의 반만큼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거의 반만큼 이렇게 될 거다. 맞죠? 반이 아니네. 대충 반만큼.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거에 대한 반만큼, 그 다음 또 반만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맞죠? 이게 지금 fx에 대한 그래프야. 요게 fx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거는 적분인데 요거 정리해 봅시다. 얘는 large fs 빼기 large fa가 0이다, 이 말하고 똑같죠? 왜 이거 적분하면 large f고 그거 s 집어넣고 a 집어넣은 거 뺏는 거 0 됐다는 말이니까. 맞지? 이 말은 large fs랑 large fa랑 같다는 말인데, 맞나요? 자, large fs랑 large fa랑 같다는 말인데, 자, 볼게요. 자, 양수 s의 개수가 2n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an이란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f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fa가 만나게 되는 개수가 두 개가 된대요. 지금 양수 s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an이란다 했거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잠깐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얘는 지금 또 뭐냐면, 이거 그냥 미분해야 되겠죠? 얘 미분하면 뭐 돼요? large f't고요. 얘는 ft가 돼. 이 말은 ft와 large f는 적군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large f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쌤이 요 정도 2, 4, 6, 8 뭐 대충 요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잘 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얘 적군값이 f야, 맞지? 그럼 난 large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세요, fx라 하긴 뭐하고 fs라고 합시다. s축, 이건 s축 됐죠? 이 large fs라는 난 그릴 건데 봐봐, 0부터 2까지의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은 얼마 나와요? 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많이 했던 건데 그냥 적분해도 돼요. 이거 적분해야 되지만 2차 함수에서 두 해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두 해를 기준으로 하는 넓이 구하는 방법 뭐야? 6분의 이거 있죠, 맞지? 자, 넓이 구할게요. 6분의 절대값 a,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거 4 나옵니다. 이 말은 얘가 0하고 2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가 4라는 거고,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4로 나오겠죠. 맞지? 당연히 이거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배니까 얘 넓이는 2배가 될 거예요. 똑같이 해보세요.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그 다음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만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1 나오고 얘는 2분의 1 나오고. 맞나요? 뭐 넓이는 플러스로 잡아주면 되고,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1 나오고 여기는 8분의 1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부터 2까지는 뭐 한다?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다, 여기를 할게요. 쌤이 일부러 좀 보기 좋게 여기 마이너스 4다 하면 0에서 출발하나? 자, fx는 0이잖아, 맞지? 맞나요? fx가 0이잖아. 0콤마 0이죠. 맞나요? 지금 얘 정리하면 여기 0 집어넣으면 large f0도 0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자, 이렇게 감소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5분에는 2만큼 증가하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된다. 그럼 2만큼 증가하면 한 요쯤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1만큼 감소하래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여기에 반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맞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2분의 1만큼 또 증가하래요. 그럼 여기가 1 차이 나거든요. 쌤이 지금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또 마이너스 2분의 5쯤 나오겠네. 요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라지 F인데 봐봐, 이제 문제, 이제 이게 이제부터 문제죠.
다시 봐봐. 라지 FS라는 그래프는 그렸어요, 내가. 라지 FS가, 자, 상수입니다, 지금. 라지 FA.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A 값에 집어넣었을 때, 그걸 라지 FA라 하는데, 그때 이거 개수가, 만나는 개수가 2n으로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에 1 집어넣어버리면 a1은 얼마다? 개수가 두 개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떠한 a1을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뭐 a1이라 치자. 딱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함수값이 되잖아. 이렇게 선 그었더니 교점이 두 개 나왔다, 이 말이야. 지금은 교점 두 개 아니죠? 그러니까 a1은 여기는 아니겠죠, 지금. 자, 만약에 a2 돼버리면 어떻게 돼? 교점이 네 개가 나오는 지점의 최소값을 A2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직선 내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끄면 한 개죠. 이렇게 끄면 한 개입니다. 계속 한 개요. 계속 끄다가, 어느 한 특정 지점에서 어떻게 돼? 이러한 지점에서 두 개로 만납니다. 맞나요? 이거 교점 두 개예요. 이 말은, 요 때 요 x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요거를 우리는 A1이라 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요 놈을 A1이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게. A2는 네 개 만나는 지점이야. 야, 얘가 조금 더 내려와요. 조금 더 내려오면 요렇게 지나가면 세 개 만나죠? 안 만납니다. 맞죠?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점 지날 때 보입니까? 요 지점 지날 때 요때 세 개 나온다, 이 말이야. 아, 저 네 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때 요 지점이 뭐가 돼? 우리가 잡아주는 요 지점이 요게 A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 이거야. 그때 A1하고 다섯 번째 거죠? 찾아서 두 개 곱하래요. 일단 우리 이거 압니다. 봐봐. FA1이라는 거는 보세요. FA1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지금 구해버렸어. 이 FS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고 A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내가 아까 적어줬죠, 여기에. 칸 맞춰서. 얘는 지금 일단 뭐예요? 얘 마이너스 2예요. 맞나요? 그 다음 이건 지울게요, 쌤이. 자, 다섯 번째 거죠. 다섯 번째 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다섯 번째 갈락하죠. 귀찮죠. 생각해봐. 처음에는 뭐 나왔어요? 처음에 A1 집어넣으면 요 값은 마이너스 2. 맞나요? 자, 그 다음에 Y값만 볼까요? 얘 마이너스 2. 처음에 마이너스 4 갔지. 그 다음에 반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의 반을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 됐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절대값의 반을 또 올리면 마이너스 2분의 5 됐고 이래 가잖아. 그 수치를 정리해볼게. 봐봐.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2죠. 다시 이거의 반. 맞나? 부호반대로. 이거의 반. 2분의 1인데 부호반대로. 다시 이거의 반. 부호반대로. 맞나? 이거의 반. 부호반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크기는 반. 맞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첫 번째 A1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여기에서 A1이 돼버렸어요. 맞나요? 이게 A1이죠. 맞나? 두 번째. 요게 지금 뭐가 돼요? 요거서부터 요까지 합한 게 이게 A2가 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A2가 여기서 만났거든. 아, 여기. 맞죠? 그러니까 4, 8인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 갔죠, 4번. 마이너스 4, 2, 자,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까지. 그래서 4번 왔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규칙만 안다면 요런 덩어리가 몇 개만 나오면 돼? 5개만 나오면 맞죠? 요렇게 다섯 개 나왔을 때 이거 다 다음 값이 뭐다, 이거? 다 다음 값이 얘예요. 그럼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귀찮다, 맞지? 자,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얘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맞나? 이거 지금 뭔데요? 4로 나누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또 나오겠죠. 4 곱하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 등비수열인 거 알아요. 등비수열을 확보합시다. 그러면 FA5는 자 초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1 마이너스 4로 나눈 겁니다. 공비는 4분의 1이고요. 1 빼기 4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뒤까지 다 더한 값 나온다고.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더해볼게요. 분모는 4분의 3이고요. 분자는, 아씨. 이거 올립시다. 귀찮으니까. 됐나요? 분모 4분의 3 나왔는 거 올립니다. 3분의 4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나왔죠, 일단. 그 다음에 1 빼기. 자, 4의 5제곱은 1024죠.
분의 1 이렇게 돼요. 맞나?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지.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1024분의 1023이에요. 자, 약분합시다. 8로 약분 되나 이거? 8로 약분 되죠? 8로 약분하면 125에 128로 합니까? 맞나? 8 곱하기 125 하면 1000 나오니까 24 했으니까 3개 더 주면 되죠. 그 다음 이거 약분하면요 3, 4, 1 마이너스 이렇게 주나? 맞죠?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자, 더 이상 약분 안 돼. 그럼 이게 답이네. 이게 지금 뭐야? 얘값이야, 얘값. 마이너스 128분의 341이었나?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얘에서 이거 두 개 곱하래요.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64분의 341 요런 게 답이 있어야 되겠죠. 맞지? 그럼 답은 1번이에요. 자, 마무리 다시 합시다. 이런 거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푸는 문제 제일 싫어하죠. 일단 그래프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가장 애들이 짜증나는 거는 말을 헷갈리게 나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인테그럴 a부터 s까지 fx dx는 0을 만족하는 양수 s의 개수가 2n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 이거 누가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맞죠? 초반에 생각을 좀 끊어서 잘 해봐야 돼요. 다시 봅니다. 얘는 초반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언급했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2분의 1씩 계속 곱해라.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맞죠? 근데 얘의 미분값이 얘거든요. 그럼 얘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2에서 뭘 가진다? 극소, 4에서 극대. 이런 그래프다 이거죠. 그 그래프를 옮겨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 그렸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냐? fs와 fa가 갖게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잡아주면 돼요. 왜 A가 지금 변수로 계속 언급될 거니까. FS, 그러니까 S축하고 FS로 그려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FA라는 거는 상수 A값이죠. 지금 A값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상수 A값, 버튼 값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 그 FA가 생기는데 그 FA라는 말이 요 FS라는 곡선하고 만나는 지점의 개수가 짝수계로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A1이라는 거는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는 겁니다 지금. 맞죠? 요 지점이 뭐 만약에 T라고 하면 이건 FT 직선 이거 되겠죠. 라지 FT 직선은 여기 A1이야. 왜 이렇게 되냐? 꺼보니까 한 개, 꺼보니까 한 개, 계속 교점 한 개였는데 어느 요 딱 요 지점, 요 지점일 때 교점이 두 개 나오더라.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요 직선 이름이 뭐야? 라지 FA1이 되겠죠. 맞지? 이 직선 이름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렇게 되고, 아, 얘가 두 개구나. 근데 문제에서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요게 A1일 때 만나는 요 지점의 값은 Y값이 4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더라 해서 마이너스 2 잡아준 거고요. 그래프는 그려봐야 돼요. 직접 그려봐야 이해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거는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네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리겠다고.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요. 당연히 바로 세 개로 변신하죠. 맞지? 세 개로 변신하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서 접하는 시점에서 교점이 네 개가 돼요. 당연히 여기서 또 내려가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섯 개가 되겠지. 당연히 극대값 지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지점이 계속 짝수계로 나오는 거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이거. 맞죠?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더한 거죠. 두 개, 두 개씩 정리한 거.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됐다. 그래서 이 다섯 개 덩어리를 합한 게, 이게 뭐가 되고, 다섯 개 덩어리 합한 게 A5가 되고, A5 값 계산해라. 맞나요? 그러니까, 라지 A5가 되겠죠? 여기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하자? 요거 정리하려고 보니까 각각의 덩어리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풀어버린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볼 수는 있지만 아니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는데 연습 좀 해보면 돼. 이런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특히나 이렇게 말 나오는 거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은.